오늘 식사는 간재미를 넣어서 만든 간재미 자색고구마 부추 계란말이 김밥이에요. 간재미 김밥에다가 두부 범똥 얹은 두부전에 냉이국이에요. 범똥 봄에 나오는 냉이를 캐서 뭐 겨울인데도 여기는 남쪽이라 냉이가 아주 잘 튼튼하게 잘 자라네요. 그래서 냉이 아주 향긋한 냄새가 풍기네요. 냉이국하고 우리 추수한 무국 냉이 무국을 끓였어요. 아주 맛깔스럽고 향기가 대단하네요. 건강에 좋은 그 밥상입니다.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로서 물론 이게 간재미에는 칼슘하고 철분이 풍부해요. 그리고 퇴행성 관련점에도 좋고 또 범똥은 칼슘과 또 철분이 풍부함과 동시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해가지고 노화 방지에도 좋고 자색고구만 당뇨에도 좋고 여러 가지 밭에서 나온 작물 가지고 김밥을 이렇게 냉이는 또 밭에서 난 걸 따가지고 했는데 아주 냉이 향기가 나는 맛있는 점심 밥상이 됐어요.